땡겨주고 과하지 않게 잡아주고 땡겨주고 돈다. 일자로 쭉 내려와서 발등까지 제대로 타고 빠진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자리를 살짝 들고 네, 다리를 살짝 들고 무거웠을 경우에는 어깨 살짝 걸쳐도 돼요. 네. 그쵸? 근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팅 하고 놓고 이제 여기 얘랑 잡고 무릎 위 무릎 위랑 발등을 잡고 발목 위를 잡고 천천히 흔들면서 이제 스트레칭까지 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보면 사람의 발끝을 본다. 더 갈 수 있어요 지금. 그죠? 더 갈 수 있어요. 한번 늘려놨기 때문에 더 늘어나요. 아까 가둔 거보다 더 늘어나죠? 네. 쭉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네. 반대쪽 발등이 꺾이는 게 보이죠? 네. 이걸 봐야죠. 발등을 네. 봐야죠. 절 보는 게 아니고. 네, 봐요. 보고 나서 통통통통 제자리에 놓거나 스트레칭 해줄 수 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잡고 계속. 한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수평의 힘 기운 백하면서 수평으로 쫙 빼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여기 발등 감싸서 꾹꾹꾹 그 꾹꾹꾹 잘 잡히지 않았어요? 네. 그러니까 그냥 어딘지 모르겠어요. 자, 선생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그 보온 효과도 있어요. 이 관리가 끝났을 때 발을 한번 이 감싸줬을 때 따뜻한 느낌도 있는 거예요. 이 사람한테는. 그래서 뽀송뽀송한 수건을 써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. 만약에 이게 오일기가 많은 수건으로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, 선생님? 찝찝했을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제대로 오일링을 닦아내주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 봐봐요. 발 라인에서 잡았던 부위를 건드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한 꾹꾹꾹 하고 끝냈지만 한 동작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거를 습관화해야 돼요. 그래서 이 복숭아뼈 라인 하나 네. 올라와서 생식기 라인 시작하는 부분 라인 하나 척추 라인 하나 따라 소화기 라인 따라와서 제대로 눌러주는 게 필요한 거죠. 네. 그리고 스트레칭 해줄 때 엄지발가락에 스트레칭 해주고 천천히 빼주고 자 이거를 수건으로 감쌌을 때 한 동작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쓰면 손이 하나도 안 아파요. 네. 겹장을 하거나 같이 밀어주면 그리고 발등을 한번 들고 털어주고 가볍게 빼는 거죠. 한 번만 억지로 이거. 빼내는 게 아니라 자. 한 번만 이것만 다시 해도 네. 이 상태에서 빠졌고 네. 발등을 감싸고 발등을 감싸고 확장을 해서 여기 꾸꾸 위치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선생님. 꾸꾸 감싸고 이렇게 감싸서 빼준다.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네. 됐어요. 네, 선생님 조금 쉬었다가